지금 너 같은 경우 팔을 자꾸 내린다. 그렇지. 세워주고 네. 이 힘이 그지 딱 조여져서 찰싹 붙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살짝 내밀어서 세워. 정말 큰데. 그렇지. 그리고 이쪽으로 당겨줘. 이 손도 뭐야? 이 손도 뭐야? 손 위를. 그렇지. 당겨놓고 이쪽은 들러 몸이 아니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안 돼. 이러면 등이 수축되면서 다 펴지는 거야. 약간 거울 봐봐. 뭉클해 있어요. 그렇지. 뭉클이고 어깨가 들러붙는 거야. 어깨는 살짝 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돌리지 말고 기울. 손도 너무 많이 기울었지 지금. 너무 많이 기울었지. 들러붙어. 최대한 이게 붙어줘야 돼 이렇게. 얘는 당기고 얘는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러붙어야 돼. 지금 이쪽에 힘이 저항이 하나도 없지? 봐봐. 지금은 어때? 생겼지? 어깨가 닫혀있어야 돼. 3두, 이쪽이 3두거든? 얘가 당겨지고 이쪽은 돌고 이쪽은 당겨지고 어떻게 보면 상완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힘이 살짝 느껴지니? 그치? 손이 지금 당겨지는 게 풀리니까 딱 그렇지. 당겨놓고 얘는 당겨놓고 이쪽은 돌려놓고. 그렇지. 약간 엉덩이 앞으로 말아서 집어넣고 뭉클여 몸을. 지금 엉덩이가 뒤로 빠졌지. 거울 봐봐. 빠졌지? 집어넣어. 그렇지. 뒷발도 앞으로 당기고. 그렇지. 그래서 팔꿈치 축으로 상 무릎을 굽히면 어떻게 돼? 뒤로 매달려지지. 이 힘으로 당기는 거야. 그리고 당겨놓고 손이 봐봐. 이 힘은 약해. 이쪽으로 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당기는 거야. 이쪽에 움직여. 그렇지. 힘이 들어가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조금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닿죠.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못 들어가잖아. 척추뼈랑 일자로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손은 목. 이 상태에서 밑으로 몸으로 손으로 누르면 절대 안 된다. 여기로 넣는 거야. 여기로. 되게 힘들어네. 그럼. 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손을 누르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기로 이렇게 내리는 건 엄청 약해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채워놓고 어깨가 들어가면서 왼쪽 어깨 낮아지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에서 지금도 손 누르겠지.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없지? 땀나지? 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빠지겠지? 장난이 아니네, 여기가. 전신에 다 힘이 들어가 있어, 그죠? 얘 또 운동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는 거 아니야, 지금? 70, 80 여자들은 저랑 동시에 똑같아요. 와, 엄청 크던데. 자, 세우고. 자, 요렇게 당겨봤자, 요렇게 당겨봐. 어떻게 당겨야 돼? 날고. 손 날고. 해서 요렇게. 손가락으로 찝어서 상대방 손이 위로 못 올라오게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놓고 여기가 칼날이에요. 여기로 체중을 딱 실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몸이 괜찮지? 오빠가 돌리거나 넘기려고 하는 건 저항이 생겼지? 그리고 몸은 이쪽으로. 손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어놓고 몸은 이쪽.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언제든지 덮을 수 있게. 지금 오빠가 밀어도 몸이 안 가지? 왜 그럴까? 밀어도 몸이 안 간단 말이야. 손으로 넘기려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대로 요것만 고정시켜놓고 긴장 푼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봐. 지금도 손으로 밀지. 관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얘로 들어가. 지금도 손이 들어가죠. 너는 지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몸이 이렇게 해서 척추뼈가 뽑아야 돼. 근데 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오빠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자 오빠가 해준 말은 파이팅 밖에 없어. 그렇지. 지금도 허리가 뒤로 좁혀졌지. 그렇게 되면 몸이 당겨지는 힘에 저항을 해. 자, 하체 오른발 조금 더 앞으로. 그렇지. 오른발이 축이야. 얘를 축으로 왼발이 뜨면서 체중이 걸리는 거야. 그렇지. 팔꿈치 세우고, 그렇지. 여기다가 힘을 줘. 당겨놓고. 그렇지.
왼발 체중을 무릎을 붙이면서 체중을 빼봐. 뭐 어떻게 되나?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매달려봐. 천천히 빼면서. 어, 정점을 잘 잡고 있으니까 뒷발 조금씩 들어가. 아니, 뒷발. 그렇지. 오른발 축으려는데 이렇게. 그렇지. 여기 힘 들어가지. 근데 지금 정면으로 당기니까 안 걸려. 이건 벌어져,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쪽으로 더. 그렇지. 요 상태가 돼야 돼. 이 손이 왼쪽 어깨로 가려고 해야 돼. 여기로 가면 엄청 약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삼두를 이렇게 닫아주는 거야.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 손은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팔꿈치 약간 몸통 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뒤로 매달려봐. 매달려, 뒷발 뛰어. 천천히 체중 뛰고, 오른발 뛰고, 들고 뛰어봐봐, 뒷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얘 뒤로 가잖아. 그치? 힘들지? 땡기면서 얘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얘가 다치는 방향에서. 힘들지? 엄청 힘들지? 먹을 거 생각나지? 이렇게 돌려. 여자는 어쩔 수 없어. 탑놀이야. 탑놀을 시작해야 돼. 이제 당겨놓고 몸 안쪽으로 가고 손목을 조금 더 뽑아. 그렇지. 더 들어가지. 체중 다시 실어보자. 엉덩이 앞으로 집어넣고. 그렇지. 슬쩍 뒤에서 매달려봐. 걱정하지 마. 오빠 이제 잡고 있으니까. 뒤로 살짝 매달려. 오른발까지 뛰어버리면 안 되지. 오른발을 축으로 하체가 무릎을 굽히면 하체 밑으로 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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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천천히 넘어가면. 쏙. 너, 몸이 넘어가질 않고 자꾸 돌아. 그걸 고쳐. 힘들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살짝 맛을 보고. 이것도 고치는 방법이 있어. 제일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 해볼 거야? 좋아. 다시 자세 잡아봐. 그렇지. 세우고. 얘가 이렇게 서는 것보다 이쪽이 서는 게 중요해. 그렇지. 아. 그렇지. 서고. 지금 몸이 자꾸 여기로 붙잖아. 몸이 일로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어깨는 뚜껑을 닫아. 그렇지. 이렇게 닫는 거야. 그리고 왼쪽 손 차렷 자세가. 여기 힘은 쪼여놔야지 계속.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대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왼손으로 밑에 돈 줍는다고 생각하고 내려가. 이거 넘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너 그대로 있어. 체중 앞꿈치 잡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살짝 돌면서 종아리 되게 튼실하다. 800kg 돌아서 그래. 여기서 이쪽 손 내려. 잡고 여기가 접히면서 돈 주세요. 얘가 앞으로 가는 데 힘들지. 옆으로 걸려지. 아니 발이 그렇지. 내려가지. 이거 앉지 말고 그냥 여기 상체만 보고. 진짜 돈 준다. 여기 돈 떨어져 있어. 여기. 그렇지. 여기 접히잖아. 여기가 접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접히니까 계속 몸이 돌기만 하는 거야. 자, 여기 유지한 상태에서 오빠가 해줄게. 뭐가 힘들어? 밑에 돈 있네? 그치? 왼쪽 발에 축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그치? 천천히 가볼까? 하나, 둘. 조금 앞쪽에 있는 돈이다. 몸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가는 느낌. 머리는 그렇게 돌리는데, 그대로 느낌만.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누웠지, 지금? 다시 올라가. 조이고, 몸 조금 이쪽으로 다시. 그렇지, 잠그고. 여기서 돈 줍는다. 하나, 둘. 더, 조금 더 들어. 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다시. 하나, 둘. 얘는 항상 이쪽 방향. 손으로, 손을 미는 게 아니라 어깨가 들어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가보자. 하나, 둘. 그렇지. 둘, 둘. 그렇지. 몸 슬슬 내려가지. 하나, 둘. 차. 좋아. 한 번 더. 하나, 둘. 차. 좋아. 이렇게. 아까는 여기서 안 되니까 이것만 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됐나? 고관절이 접혀야 돼. 나 이거 알아? 장도현이라는 거 못 봤어? 나 알아? 그치? 전 계속 배웠어. 여기가 접혀야 돼. 힙인치거든? 여기가 접혀야 돼. 그래야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들어 올라가게 되면 그럼 돼요? 응? 그럼 돼요? 이게 뭐지? 그렇지. 그게 뭐냐면 아씨 50원짜리 떨어져 있어. 뭐 주셔야 돼 말아야 돼. 귀찮잖아.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주실 거야? 귀찮으니까. 아이씨 형제 이렇게 줍지? 왜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어.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열리지 않았어. 애기들은 많이 써. 이 관절을 잘 써야 돼. 자, 한번 더 가보자. 너는 못 갈 거야.